의리! 네, 배우 김보성 씨가 또 한 번 의미 있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를 돕자는 취지로 종합격투기에 출전한 건데요. 한 명의 어린 생명을 더 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아암 아이들과의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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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나이에 도전하기 쉽지 않은 분야죠. 남다른 각오로 1년여간 훈련한 끝에 예상 밖의 선전을 펼쳤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아쉽게도 오른쪽 눈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으면서 심판의 권유로 중간에 경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서 정밀 진단 결과를 받는다. 이제 안하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안정을 취한 후 수술 날짜를 잡아서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전액이 수익에 대해서 어려운 소아암 환자를 위해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네, 프로 선수들보다 불리한 조건이었죠. 하지만 투혼을 보여준 김보성 씨의 아름다운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의리! 저처럼 사는 게 어떻게 되고 계신 근육 생활이죠? 그러니까 미담들만 나오고 생활이나 일하는 면에서 완벽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담 제조기죠. 유재석 씨가 연말 또 한 번 훈훈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훈훈한 행렬에 박신혜 씨도 함께 했는데요. 지난달 말 대구 서문시장에 큰 불이 나면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해 유재석 씨와 박신혜 씨가 각각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태풍 차바 수재민 돕기 등 평소 끊임없이 나눔을 실천해온 유재석 씨와 기아대책 고액 후원자 모임에 가입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온 박신혜 씨. 두 사람은 대구 서문시장의 안타까운 화재 소식을 접한 뒤 소속사에도 알리지 않은 채 도움의 손길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박신혜 씨와 그 유재석 씨는 밝히기를 원하지 않으시면서 기부를 꾸준하게 해주셨는데요. 그 두 분의 기부금을 포함해서 이번에 서문시장 화재 피해 이웃을 돕기 위한 이 성금 모두는 이번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전액 사용될 예정이에요. 두 분의 진심 어린 마음이 피해 상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 극장가에서 우리나라 영화 두 편이 나란히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바로 판도라와 미싱인데요. 원전 사고입니다. 원전 사고. 뭐 하려고 했는데요? 저 안에 사람들 열이 내 피를 돌깁니까? 자, 먼저 영화 판도라는 원전 사고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 속 사투를 벌이는 시민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인데요. 어지러운 현 시국과 맞물려 화제를 모으면서 개봉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아니, 털 끝만으로도 건드렸어 봐. 진짜 죽여버릴 거야! 언제라고? 다은이 건드리면 안 돼요. 미싱 역시 두 여배우의 호연과 흡입력 있는 이야기로 꾸준히 관객 몰이에 성공하면서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주연 배우 엄지원, 공효진, 김희원 씨가 감사의 뜻을 담은 인증샷을 깜짝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두 영화의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하겠습니다. 이분들 한번 모셔보도록. 위대한 남자들 특집으로 진행된 해피투게더에서 먹방의 신 문세윤 씨가 출연해 음식 철학을 밝혔습니다. 탕수육은 부먹 찍먹 고민할 시간에 한 개라도 더 먹어라. 구워 먹냐 찍어 먹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난제인 탄수육 소스 의견을 명쾌하게 정리했죠. 아는 맛이 제일 나아. 맛이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나왔을 때 채널이 안 돌아가고 시청률이 떨어지지 않는 게 라면, 김치찌개, 요런 종류. 우리가 늘 먹는 거. 아는 맛이니까 더 먹고 싶은 거야. 예, 왠지 모르게 고개가 끄덕끄덕. 예. 아는 맛이 제일 끄덕여지죠. 모카 휘핑크림 빼드릴까요? 그건 주기 싫다는 건가? 왜 물어보진 않아요? 식당 들어가면 물어봐요. 몇 분이세요? 몇 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인분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이죠?
최고의 먹방 스타다운 일침과 음식을 대하는 철학이 담긴 어록으로 큰 웃음을 준 문세윤 씨. 앞으로 또 어떤 어록을 탄생시킬지 기대하겠습니다. 반찬과의 조합을 즐겼으면 해서 반찬을 골라서 올려놓는 거예요. 조회수 2천만 건을 돌파하며 화제가 된 웹드라마 마음의 소리가 텔레비전 시리즈로 안방 극장을 찾았습니다. 만화가 지망생 조석과 기상청의한 가족들의 코믹한 이야기를 담은 마음의 소리. 첫 방송부터 막강한 까메오 군단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나도 만화만 그리면서 살면 소원이 없겠다. 야. 네가 뭘 몰라서 그래. 한 1년 하다 보면 소재 떨어져서 힘들어 죽어. 그래서 이번에 휴재하고 여행이나 가려고. 너도 뭐 잘해봐라. 대수롭던 너 해. 한류스타 송중기 씨는 잘나가는 웹툰 작가로 출연해서 까칠하고 얄미운 연기를 보여줬고요. 응답하라 2016 애봉이 찾기 편에서는 이거 좋아하지? 완전 좋아하지. 나 그거밖에 안 마시잖아. 기억하고 있었네. 역시 우리 석이라니까. 이런 날 취하면 안 되는데. 단발머리를 한 스타들이 애봉이 후보로 대거 등장하는가 하면 제일 예뻐 보였어요. 왜 죄다 단발머리야? 헷갈리게. 최악낚시까지 합류하면서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자, 유쾌한 출발을 알린 마음의 소리. 앞으로 또 어떤 웃음을 선사할지 기대가 되네요.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소다 남매가 대한민국 초특급 스타들을 만나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아빠 이범수 씨의 사인회 현장에 함께 간 소다 남매. 처음 만난 사람은 바로 배우 한지민인데요. 가을이의 캐릭터 인형을 발견한 한지민 씨. 예. 이모 보고 싶은데 이모 포를 아는데. 참다. 형 뭐 줄 거야? 응? 다을아, 이모 보고 싶은데. 가실까요? 예, 수줍음 많은 다을이를 상남자로 변신시킨 한지민 씨의 매력 정말 대단하죠. 소다 남매가 만난 또 다른 스타는요. 김태현이 계세요. 네,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이죠. 김태희 씨입니다. 태현이한테 선물로 줄까? 싫어. 왜? 예쁜 주문 나중 정해. 어? 예쁜 주문 나중 정해. 속상해? 응. 왜 속상해? 아니, 울을까 봐. 울을까 봐? 응. 누가 울어? 너? 울음 예고인가요? 자, 귀여운 소다 남매를 보면서 김태희 씨는요, 미래의 가족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아들 욕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친구 같은 딸이 정말 그쵸? 진짜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만난 스타는 가수 김범수 씨인데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아빠랑 어떤 범수가 더 잘생긴 것 같아? 야, 저 역시 참 자기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 빨리 장가 가야겠다. 다을아. 네, 때 아닌 굴욕이죠. 이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서 김범수 씨가 노래를 부르는데요. 소녀와 긴 여행을 떠나는 수령 앞에 멈출 때 날 용감하게 하는 이. 선곡이 부적절했어요. 함준 노래 잘했어? 노래 어땠어? 아니야. 함준 노래 열심히 했는데 못했어? 네, 가을이의 마음 얻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에이, 너만 해도. 자, 그렇다면 다른 스타들은 어떨까요? 브라운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배우죠. 장동건 씨입니다. 동건이 삼촌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초대해 말어.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왜? 누가 가면 안 돼? 천하의 장동건 씨를 상대로 밀고 당기기의 진수를 보여준 다을이 정말 귀엽네요. 네, 지금까지 강승화의 연예수첩이었습니다.